네, 강동경희대 한방병원 한방신경정신과 정선영입니다.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명상이 치매에 효과적인가 라는 부분입니다. 명상이란 것은 어떻게 보면 마음을 좀 고요하게 하고 차분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.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우울이나 불안이 있으신 분들한테 많이 쓰고 있습니다. 근데 이게 거기에만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요. 주의 집중력, 기억력에도 효과가 좋습니다. 뇌 연구에 따르면요. 명상을 시행했을 경우에 기억력과 관련된 해마 부위 두께가 두꺼워지더라. 그리고 전전두피질의 활동이 증가하더라. 그래서 뇌 자체가 40, 50대 분들조차도 20, 30대 정도의 뇌처럼 뇌가 젊어지더라.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명상을 통해서 치매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명상을 시작할 때 보통은 집중 명상부터 시작을 합니다. 이게 그 명상을 하다 보면 집중 명상과 마음 챙김 명상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데요. 집중 명상은 뭐 하나의 그 선택을 해서 뭐 하나에 집중해서 거기에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의 집중력이 조금 높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마음 챙김 명상으로 들어가는데요. 마음 챙김 명상은 마음 속에 떠오르는 모든 것에 주의 집중을 두는 것입니다. 뭐 하나가 아닌 모든 것에 주의 집중을 두다 보니까 마음을 하나하나 챙겨간다 해서 마음 챙김 명상이라고 하는데요. 이걸 통해서 보다 높은 경지에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. 이걸 통해서 마음이 고요해지면서 주의 집중력, 기억력 이런 것들이 더 좋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그래서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도 중요하지만요.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주의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명상을 하는 것도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. 명상을 통해서 정신건강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.